평소보다 정당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연예인들의 연애사. 연예인들의 연애사. 어우, 되게 관심 많죠. 진짜 아마 팩트체크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왕 모시기 힘든 분 모셨으니까 한번 다 파헤쳐보자. 그래서 우리 1탄에서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그 연예인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니까. 그쵸. 그러면 이별해도 뭔가 좀 다른 사람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생각보다 일반인들보다 좀 더 빨리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. 워낙 주변에 이제 출중하신 분들 많으니까. 아, 근데 그거는 어릴 때 가능한 것 같아요. 나이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외모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. 그래서 어릴 때 통하셨어요? 아, 저는 듣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. 약간 통했죠. 어릴 때 통했는데, 근데 저는 약간 외모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그 사람이 뿜어내는 그 매력 있잖아요. 확실한 그게 개그여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하세요? 아니 그냥 진짜로. 아니 진짜로 소리 코파지 마. 아니 진짜로 약간 경청해보는 거야 일단. 매력 있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, 뭐 예를 들면 귀여우면 딱 그 귀여운 뭐 양세형 오빠라든지 막 그런 딱 그런 사람들 있잖아. 아, 근데 아, 네. 진짜 집중이 너무 안 돼. 이번에 잠깐 좀 얼굴 좀 치워주셨으면. 아, 나 근데 원래 이래 진짜로. 저 진짜. 옆에서 너무 방해를 하시니까. 아니, 그래도 약간 너무 출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아, 좀 눈이 자연스럽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? 아, 은근히. 근데 계속 그거 똑같은 자극을 똑같이 받다 보면은 그게 자극이 무뎌져서 오히려 계속 잘생긴 사람 봐도 그게 딱히 매력을 안 느껴져요. 오히려 그 잘생긴 사람이 많은 와중에 튀게 좀 약간 그래도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터요. 인기가 많은데. 네,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. 소고기... 핫도그 TV가 그래서 인기 많은 거니까. 유튜버들 죄다 잘생긴 애들 사이에서 못생긴 애들 둘이서 하니까. 아, 어, 실수하시네 진짜로. 아니에요, 매력적인 사람이죠. 아, 그러면 연예인들은 혹시 연애할 때 주로 데이트 장소나, 이게 아시다시피 안에서 보통 해야 되는 거라서 데이트를 할 거면 너무 또 더 또 좋은 점이 있네요 또. 아니 그냥 이렇게 둘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. 그쵸. 더 친밀감이 높아지고. 그죠. 그런 얘기죠. 그쵸. 일반인들이 연애를 하면은 이렇게 숙박업소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. 나 아, 왜 안 가? 너무 질문 너무 쌈마이냐? 괜찮지.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네, 그쵸. 연예인들도 가요. 숙박업소 가시는 분들이 있죠, 당연히. 그것도 뭐 좀 멀리 가서 가거나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. 네. 아, 연예인분들은 모텔 말고 호텔로 가시겠구나. 좋은 곳이죠. 근데 요즘에 호캉스 많이 하잖아요. 아, 호캉스. 나 저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호캉스. 그렇게 영화 생활을 즐기라고. 거의 아예, 아예 못 들은 척을 하시는데. 끝까지 못 들은 척을 하시는데. 또 궁금한 게, 아육대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아, 근데 무슨 뜻이냐면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. 저 학창 시절에도 뭐 한 반에서 A양과 B군이 사귀었는데 B양과 A군이 또 사귀더라. 뭐 이런 게 사실 저 어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. 사람 사는 곳이니까. 그렇죠. 저 근데 대학교만 해도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 CC가 엄청. 그렇죠. 사실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어디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다 있으면 눈 맞는 게, 딱히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게 뭐 질타를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얼마나 청춘 남녀들이. 그렇죠. 맞아요. 젊은이들이 만나야죠. 궁금한 게 있는데, 네. 아육대나 가요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좀 썸이나 호감이 있으면 계속 그 눈이 마주치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그런 사인 같은 것들이 혹시 좀 재밌는 것들이 다 보이시나요? 아, 그런 거 보이죠. 아, 진짜요? 그건 보이죠. 재밌겠다. 재밌겠다. 약간 CC를 막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몰래 몰래. 그렇죠. 근데 또 아육대 같은 경우는 팬들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. 아육대에서는 티를 잘 안 내요. 그죠, 큰일 나죠. 네, 큰일 나죠, 그때는. 그리고 예의죠. 뭐 1위 수상할 때 다 같이 모이거든요. 아, 맞아요. 아, 뒤에서 막 몰래 손잡고 있고 막 이러는. 네, 뒤에서 안 보이니까. 네, 꽁냥꽁냥 뭐 할 수도 있고. 그게 재밌네. 뭔가요? 스릴 넘친다. 타잉? 생사가 걸려있는 스릴이야. 아, 저 근데 또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, 네. 약간 비방인데, 네. 이거
왜 저래? 혼자 40초 있어. 네, 네. 자, 제가 요거를 또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도 안 돼? 뭐? 아. 정신 차려, 정신 차려, 정신 차려. 아,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맞죠? 이거 맞죠? 저 약간 팩트로 들은 거예요? 당황하셨다. 맞죠, 이거? 아니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식으로. 이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아 이런 식으로 야 김구라 라스 할 때 못 봤어? 적어가지고 맨날 얼마나 봤어 너무 궁금해 나 그럼 미칠 것 같아 나도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진짜? 어 네, 팩트로 깜짝 놀랐어 너무 당황해 이거 잘 모르죠 사람들 모르죠 아예 모르죠 근데 궁금해요 그 막 스케줄이 바쁘다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바쁘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바빠요? 5일 동안 못 자는 적도 있고 뮤비를 찍으면 두 편만 찍어도 한 편당 2, 3일 걸려서 찍는데 아예 못 자는 거예요? 계속 하는 거예요? 못 자요 못 자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하시는 분들 그 스케줄이 그 정도로 진짜. 되면 진짜 오히려 진짜 잘 나가는 뭐 V그룹이나 걸그룹 분들은 연애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겠네요 인기 많더라도 아 근데 6.25 전쟁 때도 연애를 아 그거는 다른 문제 사실 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사실 뭐 마음 맞는 사람만 있는다면 힘드니까 연애를 해야 돼 아 난 이거라도 이게 내 삶의 활력소야 아, 이렇게 맞네, 되는 거죠 맞네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네 틀린 말이 하나 없어 아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거 하길 잘했다 나 뭐 어 진짜 기분 좋았을 때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 망고를 주시는 거예요. 망고 진짜 좋아하거든요. 계속 줘요. 그냥 무한 리필. 망고. 내심 기대했던 대답이 그 뮤지션으로서 뭐 첫 앨범 발매했을 때야. 처음 뭐 인기가 나갔을 때 난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망고. 망고가 계속. 세상에 망고가 이렇게 많다. 그건 당연히 기쁘죠. 네. 그거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기쁜데 막 막 그 망고에 비할 바 망고는 팔이 떨릴 정도로 기쁘다. 이렇게 이걸 안기기 위해서 팔이 떨려. 아무래도 트로피는 요만하고 망고는 요만하고 무게가 다르지. 손 떨리는 거랑 팔 떨리는 거랑은 진짜 막 연예인 중에 연예인도 있어요? 그렇죠. 지드래곤 선배님이나 어 그래 약간 그런 느낌. 태연 선배님이나 저는 설현. 아 어, 진짜요? 많이 좋아하세요? 아아아 그대다 뭐 오케이 아 궁금해요 친해 아니 안 친해 하나도 안 친해 그 분 물어봐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나인뮤지스 경리봉 아 많이 좋아하세요 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, 제일 중요한 질문이 어, 남았죠 잠깐만요 네. 만약에 진짜로 무인도에 이 두 분만 남았어요 기동 제일 아 한 명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면 우울하네요 매력 어필 한 번씩 어 매력 아이 진짜 기대 되긴 저 매력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니 미리 준비를 시켜주던가 아 그럼 전지훈 삼행시로 어 괜찮다 아 근데 이분 생각할 시간 드리면 안 되거든요 아 오케이 잠깐 오케이 전 전나 좋아 지 지윤이 윤 윤기나요 샤워? 네. 어 좋다 샤워 샤워 해보겠습니다 어. 샤워 자 샤! 샤워를 들어봤는데 뭐? 오우 어, 너무, 너무 내가 예상한 그대로 네, 두 분 눈 감아주세요 어떻게 고를까요? 그냥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? 어떻게? 어 저희 촬영 끝나고 네. 소스 볼 때 알아서 두 분이 확인하시라고 어 좋아 나 다 들릴 것 같은데 근데? 바로 아니, 옆에서 진짜 귀 제대로 막 해 완전히 아 진짜? 귀 진짜 아... 오케이 됐나요? 네네 네. 나중에 네 소스 보실 때 확인하시고요 와 엄마 이거 참 빨리 가셨으면 좋겠네 빨리 확인해보게 이렇게 연예인들의 일상 연예인들의 연애 얘기로 한번 또 들어봤는데 연예인 진짜 연예인한테 사실 뭐 아육대 막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서 뭐 남녀 사귀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이 사람 사는 데다 똑같다 라는 것 같아요 네,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그냥 알아가는 용도 재밌게 보시는 용도로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진짜 이렇게 좀 연애 얘기를 저기 한 적이 처음이에요 어디에서도 연애 얘기를 잘 안 물어보시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
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정말로. 다음에 또 저희가 더 재밌는 팩트체크 돌아오겠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 기봉. 오케이.